동물의 구조 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10번 콜을 하면 거기에서 장비가 그 돼 있어가지고 구조하러 나오는 데가 돼 있어야 되죠. 110번 콜은 시나 구청에다 연결해주는 콜 전화번호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안타까워서 정말 속상합니다, 이거. 아가, 아가, 아가야. 아, 참 하스테에 빠져가지고 이러네.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가야.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를 들어갔을까? 응? 연락은 해놨는데 금방 나올래나 모르겠네. 아가. 아가야. 아가. 아가야. 하스토에 빠졌어요, 새끼가. 빠졌어요? 네. 지금 저기 110번에 연락해서 온다고 그러긴 했는데 이걸 더 뜰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네. 하수구 밑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수구 밑에인데 들어간 게 아니고 저쪽 따뜻한 거. 근데 일단은 움직이면 더. 아니 어디 찼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데?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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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빠졌어요. 신고했는데 언제 나올래나 모르겠네. 왜 그쪽으로 들어갔어? 모르겠어요. 아이 진짜. 아가, 이 상가 애들은 아닐까? 얘네들 형제일까? 미치겠네. 응?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젖었으면 얘가 못 살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뭘로다가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일단 나온 거예요. 일단은요? 네. 나가봐야지, 일단은. 아, 그래요? 상황이 어떤지. 수학처럼 뭐. 참 안타깝다 이거. 아니 어디 있는 것만 알으러 나오셨으면 뭘 구조를 하러 나와.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상황이 아닌지 알죠. 이런 상황 아니면 다급해서 전화를 급하니까 우리 내가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 나온 거고요. 네. 이 주무관이 업무 다른 거고. 네. 저도 업무가 이런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예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당직 근무 민원 처리 뭐 그런 거. 네. 있으면 하라고 해가지고 근무 서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건 전문 그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애쓸 만큼 올라가고 귀도 많이 노력. 올라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게 없는데. 결과는 없지만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저희가 계속 노력은 했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그냥 맨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올라가서 찾아봤는데 그게 안 된 것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안 됐지만 과정은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와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울이고 계속. 그 아이가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저걸 뭐 발판 나가서 놓게끔 이렇게 할 생각까지 다 했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연의 상황이라. 해볼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우연인 건 저희가 방법이 없고. 올라갔더니 이쪽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로 나오는 거. 근데 젖었으면 얘가 못 살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뭘로다가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일단 나온 거예요. 일단은요? 네. 나가보다 봐야지, 일단은. 아, 그래요? 상황이 어떤지.
이게 지금 핫스토가 핫스토든 어디든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구조를 하냐고. 소방에서도 못하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넘겼고 시청에서는 거기서 이제 110번으로 해가지고 시청에서 나오시면 아무런 장비가 없잖아. 화상 콜센터는 예. 거의 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를. 그 전화가 와요. 그러면 로드킬 당한 거나 뭐 이런 거는 전화하면은 저도 전화를 해서 소외산에서 잘못되면은 와서 데리고 가는 것도 보고 묻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거야, 뭐. 그랬는데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지금 목소리 안 나잖아. 얘 죽나본데 뭘. 그러면 살아있는 걸 구조를 못하는데 그거를 110번에서 연결만 시청으로 시청이나 구청으로 해주면 뭐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 네. 교환하시는 분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보고 나가보라는 거죠. 아, 분명히 전화할 때는 고양이가 핫스에 빠졌어요. 그리고 네.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핫스도라는 게 저렇게 밀폐되거나 쫓거나 그런 핫스도가 될 수가 있고 큰 핫스도가 될 수가 있고 그분은 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큰 핫스도든 작은 핫스도든 네. 일단 나오셨어요. 네. 그럼 몸만 나오셨잖아 지금.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애를 어떻게 구조를 할 건데 살아있는 애를 구조 죽은 애는 갖다 묻으면 돼. 차에 치거나 뭐 다쳤거나 다쳤으면 병원 가면 되고 길에서 쉽게 편리하게 구조가 되는 애들. 근데 이렇게 위험한 단계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거기까지예요? 좀 더 이제 선진국 되면은. 선진국이요? 네.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나마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그냥 죽나 보다. 아이들은 살고 싶어서 울부짖는데 구조를 못해서 죽음의 길로 보내는 보면서 그거를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네요. 어디다 하소연을 할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구조에 대한 방법이 바뀌어서 참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바뀔지요. 이게 죽어서 로드킬 당하거나 죽어있는 애들은 그냥 쉽게 나와서 차에 싣고 치워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장례를 치러지거나 묻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살 수 있는 애들도 구조만 하면 살 수 있는 애들도 구조를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동물 구조의 법이 이렇게 돼 있는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말이 선진국이지 이게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니잖아요. 동물의 구조 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10번 콜을 하면 거기에서 장비가 그 돼 있어가지고 구조하러 나오는 데가 돼 있어야 되죠. 110번 콜은 시나 구청에다 연결해주는 콜 전화번호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안타까워서 정말 속상합니다 이거. 누누이 동물들을 길아이들도 밥 주고 동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오랜 시일이 걸리고 지금까지 왔지만 내 앞에서 구조를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구조에 대한 법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이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느 곳에서든 구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119에서는 전화해도 손 뗐다고 하고 110번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해주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 아무 장비 하나 없이 후라시만 들고 나와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 나무에 올라갔든 지붕에 올라갔든 난간에 올라갔든 하수도에 빠졌든 어느 한 곳에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조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가 아무데도 없네요.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우리나라 동물 구조의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참 안타깝고 눈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저희들은 진짜 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나라 현 실태가 지금 실정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장비가 돼 있는 119에서는 손을 띄었다고 구조할 수 없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110번 콜 연결해서 나오시면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와서 그 현장 그것만 그러면 보러 나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살아있는 애들은 구조를 할 수가 없어서 죽고 유기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매겨놓으니 처벌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경찰에서 유기권에 대해서도 이거를 조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매겨놨으니 전국에서 이거 유기권에 대해서 과태료 한 번이라도 매긴 적 있나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동물 구조 방법이나 유기권 꼭 학대가 끼어 있어야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버린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과태료 부과한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버린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시구청 없을 거예요 아마. 뭐가 잘못되어 있네요 지금. 작년에 우리 집 현관에 6개월 동안 9마리가 버려지고 버린 사람도 알고 시청에서 한데도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요. 구조나 유기묘나 유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청서, 시구청서 일처리를 하게 돼 있으니 다 그냥 흐지부지 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아주 답답하고 아...